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이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든 케미스트 책 12장은 사이징 일반에 관련된 것들이고, 13장은 로진 사이징에 관련된 것들, 14장은 합성 사이즈에 관련된 것들인데, 12장, 13장, 14장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이의 사이징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는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닿게 되면 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물과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되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어느 정도 물에 대한 저항성을 필요로 하는 지종들이 많은데, 그런 종이들은 물에 대한 저항성이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더 좋아하는 정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이징 처리를 합니다. 그럼 물을 싫어하는 등급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유나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를 패킹하는 종이 패킹 지종들은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에 의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포장지가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정도의 사이징을 해가지고 음료를 담아놓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업스프린팅 계열도 사이징이 필요합니다. 잉크가 너무 많이 흡수가 되면은 고속 인쇄 조건에서 종이에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면 지절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인쇄 작업 성능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냉동식품에서도 얼음에 해당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이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풀칠을 하는 지종에서는 그 풀이 안에 전분 풀 안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징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강도 저하가 발생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용성 잉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쇄에서 마찬가지로 사이징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 안에 너무 많은 잉크가 흡수가 되고 강도 저하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잉크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종이를 건조한 다음에 다시 코팅을 하는 경우, 사이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히 표면 사이징에 해당되겠죠. 도공액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이징을 합니다. 사이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사이징이라는 것은 물이 침투하는 것을 저항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법에 따라서 표면 사이징과 전체 사이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면 사이징은 섬유 표면에만 사이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섬유 표면에 소수성 성질을 갖도록 하든지 아니면 섬유 표면에 공극이 있어가지고 그 공극 안에서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공극을 막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부 사이징은 섬유 자체에다 어느 정도 소수성 성질들을 부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수성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널 사이징의 경우에는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이즈를 첨가해가지고 섬유 표면에 이런 사이즈 성분들이 골고루 표면을 감싸도록 하는 거고, 서페이스 사이즈는 종이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표면 사이징 처리를 통해서 표면에 소수성기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표면에 있는 공극들을 제어해서 물을 좋아하는 정도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내부 사이즈 방법과 표면 사이즈 방법을. 일단 내부 사이즈 방법은 섬유가 물을 좋아하는 정도를 다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좀더 싫어하도록. 에멀전 사이즈제가 있고, 리액티브 사이즈제가 있고, 그다음에 로즌 사이즈나 왁스 에멀전이나 등이 사용되고, 표면 사이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표면에 있는 섬유가 물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과 표면에 있는 공극들을 메꿔 가지고 그 공극 사이에서 수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에 공극을 메꾸는 것들은 전분유나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친수성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극들이 이런 친수성 물질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표면이 물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지연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이징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터립 페이퍼 이것은 사이징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물을 아주 잘 흡수하는 이런 종이들입니다. 위생용지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토일렛 티슈나 아니면 페이셜 티슈 같은 경우 물을 잘 빨아들여야 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페이셜 티슈 중에서는 순간 수면 지력 증강을 요구하는 종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랙 사이즈 페이퍼는 중간 정도의 사이즈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하드 사이즈 페이퍼라고 하는데, 액체 음료 용기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사이징 용어 중에 퍼지티브 사이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조된 후 사이징 효과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 사이징 효과가 감소될까요? 일반적으로 섬유와 사이즈제 사이에 에스테르 결합을 만듭니다. 만약에 어떤 물이나 어떤 화학 종에 의해서 이런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종이와 사이즈제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징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는 셀프 사이징이 있는데, 종이를 제조하고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이징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KB나 ASA 사이징을 하고 롤로 감아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건조기를 통과한 다음에 롤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이징 효과들이 그 안에 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퍼지티브 사이징과 반대로 셀프 사이징에 해당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어떻게 물이 종이 내부를 통과하는지를 설명하는 예들입니다. 종이 안에 굉장히 작은 캐필러리들이 있어요. 모세관들이. 이 모세관을 통과하는 물이 있을 거고, 이 공극이 아주 크면은 그냥 공극을 디퓨전을 통해서 통과할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섬유 표면을 통해서, 섬유 표면에서 디퓨전을 통해서 통과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증발과 그다음에 이 증기가 분산된 후에 종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응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페이지 사이징에서는 이두 가지 공극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사이징에서는 섬유 자체가 물을 싫어하도록, 물을 싫어하면은 이런 현상들도 3번이나 4번 같은 현상들이 훨씬 적게 발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이죠. 접촉각. 종이를 만든 후에 접촉각을 측정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잘 사이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인데, 이 표면과 접촉하려는 면적이 큰 경우에는 표면과 액체 사이에 고체 표면과 액체 사이에 친화력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물과 사이징 처리가 안된 종이에 해당되겠죠. 종이의 셀룰로스 표면은 수산기들이 많아서 물과 수소 결합을 할수 있고, 친화력이 둘다 극성을 띠고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접촉 면적을 많이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이 표면에 소수성 용매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싫어하기 때문에 셀룰로스의 수산계를 소수성 고분자가 소수성 용매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최대한 종이와 소수성 용매 사이에 종이 표면 사이에 만나지 않으려고 접촉을 안 하려고 굉장히 접촉 면적을 적게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컨택 앵글이 90도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컨택 앵글을 측정을 해가지고 고체 표면과 액체 사이의 어떤 침화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이와 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컨택 앵글이 큰 경우가 여기서 종이 표면이고 이 방울이 물인데 그럼 어떤 경우에 종이 표면이 물을 싫어할까요? 소수성 처리가 된 경우죠. 종이 표면을 소수성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사이징 처리를 해가죠. 인터널 사이징 처리를. 인터널 사이징 처리를 하든지 표면 사이징 처리를 하는데 소수성 조건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종이 표면에 물을 싫어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이 표면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물을 좋아할 거고 이것은 중간 정도의 사이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접촉각을 측정을 해가지고 사이징 효과가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이징을 해왔는데 송젠 사이징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촉 시간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는 부피가 1.5초 만에 1제곱미터당 약 30cc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전체 재료에다가 0.3%의 로즌을 첨가를 하면은 물을 흡수는 하긴 하는데 물을 흡수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느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7% 정도의 로즌을 첨가하면은 1.5초까지는 거의 흡수를 하지 않는 거죠. 1.1%를 첨가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즌 사이즈를 첨가해가지고 섬유 표면에 로즌으로 사이징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인데 외부에서 0.5 기압의 압력으로 압력을 가압을 할 때요. 종이 표면에 물을 처리를 하고 가압을 하는데 로진 처리를 하지 않거나 0.3% 로진 처리를 한 경우에는 컨택 타임이 아마 루트 0.3초네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거의 직선적으로 굉장히 큰 기울기 값을 가지고 침투를 하는 데 비해서 0.7%나 1.1%의 경우 물이 침투를 하기는 하지만 기울기 값이 굉장히 완만한 것으로 봐서 이런 사이즈 처리에 의해서 물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가 사이징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시간을 재보는 방법이 있겠죠. 물을 빨리 빨아들이면은 사이징 처리가 안 된 거고 물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이징 처리가 잘 된 거겠죠. 이것과 유사한 방법은 물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컨택 앵글을 측정을 해가지고 컨택 앵글 값이 90도보다 커질수록 사이징 처리가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택 앵글이 90도보다 작으면서 0도에 가까울수록 사이징 처리가 안 된 것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허큘레스 사이즈 테스트 방법과 코업 사이즈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허큘레스 포토 사이즈 테스트 방법은 그 물과 잉크를 처리를 하고 뒷면에서 그 리플렉턴스 값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처리 정도에 따라서 이 리프렉턴스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 그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코어 사이즈 테스트 방법은, 주어진 면적의 종이에다가 주어진 시간 동안 물을 얼마큼 흡수하는지, 여러분 그 워터 드롭 업서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인데, 예, 측정 기기를 가지고 작업을 표준화 해놓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허큘레스 포터 사이즈 법과, 예, 코어 사이즈 테스트 방법. 예, 측정자에 따라서 에러가 심하긴 하지만, 예, 그잘 측정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측정하면 또 유용한 방법은, 예, 컨택 앵글 방법, 이런 것들이 사이즈 정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제는 어떤 것들이, 예, 사이징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종이의 첨가물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리텐션이 잘 돼야 됩니다. 리텐션이 되어야지만, 예, 섬유에 보류가 돼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되겠죠. 예, 또한 가지는 섬유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를 해야 됩니다. 예, 어느 섬유에는 많이 사이즈제가 달라붙고, 어느 섬유에는 달라붙지 않게 되면은, 예, 달라붙지 않은 쪽에서 사이즈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겠죠.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섬유와 사이즈제 사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예, 소수성 성질을 부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섬유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섬유와, 예, 사이즈제. 예, 섬유와 사이즈제 사이에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결합이, 예, 끊어져 버리면은, 화학적으로 끊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사이징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침투하는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물에 의해서 이 결합들이 쉽게 끊어지면은, 예, 사이즈 효과가 반감이 될 겁니다. 예, 사이징 이론은, 예, 단순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모델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그리는데,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이즈제는 이런 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성이 벌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아주 큰 벌키 구조를. 그래서 사이즈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물에 있는 수산기하고 이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벌키한 것들이, 예, 이루어지겠죠. 제가 그리는 모델은, 예,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은 섬유와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소수성 부분, 이런 식으로, 예, 에스테르 결합을 해가지고 표면을 막아주게 되면은, 예, 다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물이 끼어들어올, 예, 공간들이 작게 되고, 소량의 사이즈제를 첨가를 하더라도, 예, 아까 몇 퍼센트였어? 1% 내외. 그렇더라도 굉장히 긴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한 소수성 부분들이 종이 표면을 전부 소수성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제를, 만드는 방법, 뭐 인공적이건 천연적이건 대부분은, 섬유에 수산기하고 에스테르 결합을 할수 있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덩치가 크면서 종이의 표면을 많이 커버를 할수 있지만, 예, 물을 싫어하는 이런 부분으로, 예, 나누어서 저어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13장에 있는 로진 사이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로진 사이즈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럼과 함께, 어디에 사용돼요? 산성 초지에. 예, 산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됩니다. 예, 로즈는 어떤 걸까요? 예, 로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예, 송진이에요. 예, 송진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예, 침엽수와 화렵수의 차이가 큰데, 예, 침엽수는 나무가 상처가 나면은 예, 상처 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송진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송진은 예, 외부에 예, 상처가 난 부분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 뿌리까지 전부 다 분해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 미생물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그 미생물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을 분비를 하는데 예, 그런 성분들이 송진입니다. 화렵수의 경우에는 예, 송진을 만들질 않아요. 예, 송진을 만들지 않고 다른 예, 화학적인 그 물질들을 분비해가지고 나무를 보호하는데 이 송진은 침엽수의 특징입니다. 예, 침엽수 안에는 예, 수지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안에 송진을 분비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고 예, 송진을 분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상처 났을 경우 그 상처 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송진이 만들어집니다. 예, 송진의 화학적 구조를 보면은 송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예, 다이터펜 계열에 해당됩니다. 이 다이터펜 계열은 아이소프렌 단이라는 예, 탄소 5개짜리 아이소프렌 단위가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탄소 5개, 아이소프렌 단위 4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른 구조를 갖는 이성질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들이. 예, 송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아비아틱 액시드라는 것은 구조를 살펴보면은 카르복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르복실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섬유의 수산계하고 이두개 사이에 에스테르 결합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이 부분들, 탄소 19개, 이 부분들에는 친수성을 띠는 어떤 작용기들이 없이 전부 다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탄소와 수소. 이런 탄화수소는 굉장히 소수성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합을 하나 하면은, 섬유랑 여기에 결합을 하나 하면, 화학 구조 길이가 이렇게 긴데, 이 길이들이 종이 표면을 전부 다 소수성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 섬유 하나가 또 만들어지면 이런 길이를 커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송진의 아비아틱 액시드 같은 것들은 조금만 1% 이내로 첨가를 하더라도 전체의 종이를 소수성으로 만들 수 있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검 로즌과 톨 오일 로즌으로. 예, 검 로즌은 예, 나무 상처에서 바로 채취하는 거예요. 나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예, 송진이 생기도록 만들고 그 송진을 채취했을 경우 예, 주성분이 아까 살펴봤던 아비에틱 액시드, 그 다음에 네오 아비에틱 액시드, 아이소피마린 액시드 등등 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진 액시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톨오일 레진은, 로즌은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데, 침엽수 칩 안에 로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침엽수 칩 안에, 나무칩 안에. 그것을 화학적으로 소다 펄핑이나 크라프트 펄핑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소다빨핑이나 크라프트빨핑으로 이 로젠 성분들을 용해시켜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성분들은 어떤 구조를 갖는가 하면 아까 로진 아비아틱 액시드는 어떤 구조를 갖는가 하면 굉장히 긴 구조를 갖고 그다음에 작은 부분이 있죠. 친수성 부분과 커다란 소수성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물질 중에 이렇게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계면 활성제라고 부르죠. 겸계면 활성제. 그렇죠. 친수성도 좋아하고 소수성도 좋아하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이 만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친수성과 소수성이 만날 때 친수성 부분은 친수성 쪽으로, 소수성 부분은 소수성 쪽으로 배열을 하면은 친수성과 소수성이 만나는 경계면이 싫어하는 성질들을 상당히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계면 활성제들은 거품을 잘 만들죠. 비누 대표적이죠. 여러분 세수할 때 아니면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면 거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토로일 로젠과 지방산, 나무에 들어있는 지방산들은 지방산도 이런 성질이 있는데 거품이 만들어지고 이 거품을 폐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거품을 걷어가지고 지방산과 로진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펄핑 과정에서 폐액에서 회수한 로진을 토로일 로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네오아비에틱 액시드와 피마릭 액시드의 일부가 디하이드로 아비에틱 액시드로 화학적 구조가 바뀌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에틱 액시드 구조도 좀 더 만들어졌고 그래서 펄핑 과정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 성질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 구조들이 조금 더 바뀌었지만은 천연계에 존재하는 검 로진과 유사한 분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톨 오일 로진을 가지고도 사이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구조에 대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 구조들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친수성 부분 COOH를 다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수성 부분, 기다란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이중결합 위치를 무시하고 이런 비슷한 골격 위치와 카복실 구조를 갖는 걸 아비에틱 액시드 타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주는 구조는 골격 구조가 조금 다를 겁니다. 이런 구조는 팔미틱 액시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중결합의 위치는 다르지만 여기 두 개 C, 그 다음에 CH2 이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구조 등을 팔미틱 액시드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복실 구조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젠 사이즈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로젠인데 이 프리 로젠은 이런 형태로다가 로진 그 자체예요. 로진 이런 자체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카르복실산은 약산이죠. 그럼 이온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약산인 거죠. 이온화가 잘 되면 강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소가 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용해시키는데 아마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물에 녹거나 하는데.
이런 용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리로즌을 서페탄트나 전분이나 고분자로다가 잘 분산을 시켜놓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이즈, 디스퍼스 사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용해가 어려운 프리로즌을 용해되기 쉬운 형태로 분산시켜놓은 것들이 디스퍼스 사이즈에 되고, 두 번째는 로진 수업 사이즈는 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NaOH 처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산화, 산 아니죠. 산 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산 염기 중화 반응이 되죠. 이 카복실산이 NaOH에 의해서 물과 COO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약산의 짝 염기는 강 염기가 되죠. 이건 물속에서 대부분이 이온화되는, 아주 쉽게 이온화되는 강 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 로젠 사이즈를 만들면은 아주 쉽게 용해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질 겁니다. 익스텐디드 사이즈는 사이즈 약품이 너무 비싸니까 반은 값이 훨씬 싼 우리아르다가 50%는 로젠을, 50%는 우리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둘이 합쳐놓은 증량을 시켜놓은 것을 익스텐티드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폴트파이드 로진 강화 사이즈제는 다른 물질, 후마리게시드나 말레이크 아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화학결합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디스알드로 뭐 리액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다음 장 그림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사이즈제는 로진, 전체 건조된 로진으로 공급하는 드라이 사이즈 방법과 약80% 정도의 솔리드에다 20% 정도의 수분을 집어넣은 패스 사이즈제 형태로 둘 중에 하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그 디르스알드 리액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강화 폴티파이드 로진인데, 후마리게시드나 말레이크 안하이드라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이 부분, 여기 이중결합, 단열결합, 이중결합 있는 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다리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섬유의 수산기하고 결합을 잘 하게 되는, 그러면은 훨씬 더, 아까는 결합하는 사이트가 하나였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에스테르 결합을 두 개를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소수성이고 이 부분만 약간 친수성을 띠겠죠. 그다음에 말레이크 안하이드라이드의 경우에는 이 부분, 안하이드라이드 부분, 이 부분이 섬유의 수산기하고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그러면 첫 번째 에스테르 결합으로 두 번째 에스테르 결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이전 결합들은 섬유와 한번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데 두번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훨씬 더 단단하게 붙어있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진 수업 사이즈제와 디스퍼스 로진 사이즈제가 있는데, 아까 이거 수업은 어떤 걸 했어요? COOH를 NaOH나 다른 뭐 CaOH2 같은 걸로 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떼어내고 마이너스와 금속 양이온으로 해서 이온화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은 페이스트 상태로 팔거나 우레아랑 같이 증량을 해서 팔거나 건조된 상태로 팔고, 그
그다음에 예, 분산 로제는 예, 음이온성 성분을 써서 분산을 하거나 양이온성 성분을 써서 분산을 하거나 예, 이런 형태로다가 제지공장에 사이즈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 페이스트 상태는 로진 80%에다가 예, 80% 정도는 원래 그 다음에 아니죠 예, 저기 이거 뭐라 그러죠 아까 수업 상태 80% 20%는 예, 자유로진으로 판매를 하고 또는 예, 70%는 솔리드고 그 다음에 20%는 물로 예,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익스텐디드는 예, 50%의 솔리드에다가 50%의 예, 우리아를 집어넣은 것들 그 다음에 드라이는 100% 예, 그냥 로진만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 그러면 초지 공장에서 이 로진은 어디에 집어넣어야지 적당할까요? 예, 중성 조건에서 초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 브랜드 체스트나 머신 체스트나 머신 체스트 펌프 등의 첨가에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하지만 알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응집 현상 때문에 헤드박스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중성 조건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예,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삼성 초지 조건에서는 헤드박스 근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에 따라서 사이징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 pH 범위에서 알럼이 8개에 수산기가 20개 붙어있는 플러스 사과의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이런 구조가 삼성 초지 조건에서 알럼의 어떤 그 리텐션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사이즈제도 예, 알럼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는 조건에서 가장 좋은 예, 그 리텐션을 갖게 되고 리텐션이 높으면은 높은 만큼 잘 예,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음이온성 이 디스퍼스 로즈는 일반적으로 중성 로진이 갖는 그 삼성 초지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예, 이 음이온성 초지는 pH가 5.5에서 6.5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성 초지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음이온성으로 다 분산을 해놓지 않는 일반 로진은 예, 4.5에서 5.5 범위의 삼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양이온성으로 다 분산해 놓은 로진도 있는데 양이온성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거죠. 예. 이 양이온성 로진, 로진에 붙어 있는 예, 양이온성 전분. 예, 양이온성 전분에 의해서 바로 보류가 되면서 예, 기존의 로진은 알럼이 예, 중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럼 요구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사이즈제는 알럼이 없어도 사이징이 그 보류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방법으로 보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여기서 아마 양이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알럼일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입자가 로진 자체고 그래서 예, 섬유 표면의 음이온과 알럼과 로진 사이에 예, 양이온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예, 이 섬유 표면에 달라붙어서 예, 강한 결합력을 발휘를 하고 그러면서 예, 보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트러블샷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징이 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이죠. 여러분들이 이 로진에 관련된 화학적인 지식들을 잘 알고서 예,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좋은 참고문헌으로는 예,
오트웨이와 잔 스미스 논문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내부 사이징 중에 로즈널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예, 합성 사이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이징을 발휘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성 사이즈제도 마찬가지로 예, 사이즈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 섬유의 보류가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섬유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를 하면서 균일하게 소수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섬유와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예, 첨가하는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들은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합성 사이즈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알킬 케텐 다이머입니다. 그래서 이 알킬 케텐 다이머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케톤 구조라고 부르고, 예, 이런 구조를 케틸 구조, 그 다음에 여기 R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알킬 케텐 다이머라고 합니다. 예,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예, 중요한 것은 R 부분입니다. R 부분은 탄소가 14개에서 16개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에도 탄소가 14개에서 16개가 붙어 있어요. 예, 섬유 표면에 셀룰로스의 수산기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 부분이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섬유와 이 사이즈제 사이에 에스터르 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 약 15개 정도의 탄소, 15개 정도 탄소, 그 다음에 3개. 그러면 여기에는 예, 33개 정도의 탄소가 결합을 한 번, 사이즈 결합을 하면은 33개 정도의 탄소가 섬유 표면에 O, 예, CO 결합을 하면은 여기 33개 정도의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소수성 구조로 커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로진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섬유랑 에스테르 결합을 잘 만들고 더 강력한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이런 알킬 케텐 다이머를 사이즈 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셀룰로스의 수산기하고 이 부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결합이 끊어져서 여기가 OH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예, 셀룰로스의 수산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CHR이 이 부분으로 오고, 이 부분은 다시 이중결합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결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 예, 요 부분에 어떤 화학의 또 예, 오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은 예, 화학결합에서 이런 구조와 예,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원래 만들어지면은 이 부분이 끊어져서 만들면은 아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 이런 구조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런 구조는. 그래가지고 예, 이중결합을 산소로 보내고 여기가 단열결합을 되려는 성질들이 강합니다. 예, 그런 화학에서 그런 것들을 케토에놀 예, 타우토모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예, 케토에놀 타우토모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여기가 케톤기가 만들어지고 예,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에스테르 결합이 셀룰로스와 사이즈제 사이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R그룹,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탄소 15개. 여기에 탄소 15개짜리 R그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이징이 잘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pH가 8이고 온도가 91도일 때의 어떤 반응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pH가 8일 때 AKB가 반응하는 정도는 이쪽 그래프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시간 한 60분 정도 지나면 AKB 중에 약45% 정도가 사이즈제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솔리드 컨텐트 이 부분은 이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뢰 안에 솔리드로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섬유와 반응을 한 것도 있고 반응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솔리드 컨텐트는 시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좀 전에 대부분 보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KD 사이징 정도는 허큘레스 사이즈 테스트 방법으로 다 테스트하는 건데, 사이징 정도가 온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70도에서 40일 동안 반응한 경우도 이 정도에서 멈추고, 90도에서는 여기서, 110도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 10일 이내에 사이즈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토리지 타임. 일반적으로 종이를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정도에서. 그래서 건조기에서 건조되는 동안에 굉장히 고온인데요. 그때 대부분의 AKD 사이징 효과와, 그 다음에 롤 하는 단계, 롤 해서 보관하는 단계에서 사이징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종이 공장의 시스템에서는 약 110도 정도 해당되겠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섬유와 반응을 하는 거고, 여기가 R 해서 OH인데, 이 R 부분이 섬유면은 섬유와 반응을 하는 거고, 이 반응은 수산계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섬유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지뢰 안에 섬유는 1% 미만이죠. 거기에서 물은 98%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뢰와 반응을 할 확률도 있지만 물과 반응할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은 이런 구조예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단지 이 부분에 H가, R이 아니라, 여기 R이 있으면 섬유가 연결된 거고 됐는데, 이런 구조들은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가 사이즈제로 다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구조는 사이즈제로 역할을 하지 않고, 물에 의한 가수분해 산물로서 우리가 첨가한 AKD가 버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에스터리피케이션 이 반응은 섬유랑 하는 거예요. 섬유의 셀룰로스의 수산계. 하이드롤리시스는 물의 수산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반응 속도들이 다 증가를 합니다. 30도에서는 117, 그다음에 가수분해가 5, 하지만 50도가 되면은 405, 26, 그다음에 70도가 되면 이렇게 올라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수분해 대 물에 의한 분해와 섬유에 의한 사이즈도의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30도에서는 섬유에 가서 사이즈가 되는 게 25배 빠른 반응이고, 50도가 되면 15배, 그다음에 70도가 되면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선택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섬유는 1% 내외고 물은 98%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이즈제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사라져 가겠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헤드박스의 pH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pH가 높아질수록 반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토탈 알칼리니티가 높을수록 반응을 잘하는. 그래서 알칼리도가 높은
물을 가지고 예, 있죠. 알칼리 초지 조건에서 사이즈 효과가 잘 발휘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사이즈도는 예, 섬유의 비표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섬유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흡착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예, 섬유보다는 미세분의 흡착될 확률들이 더 많고, 예, 이 섬유나 미세분의 비표면적이 커질수록 예, 흡착이 잘 돼가지고 사이즈 도어들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이즈제를 넣어가지고 사이징 효과를 발휘하는데, 예, 사이즈 효과가 잘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포머입니다. 디포머. 예, 거품 제거제. 예, 왜 그럴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이즈제는 예, 친수성 부분과 예, 소수성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계면 활성제가 지류에 잘 퍼져 있어야 사이징 효과를 잘 발휘하는데, 예, 거품 제거제를 써서 이것들이 잘 퍼져 있지 않고 뭉치도록 하면은 예, 사이즈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서펙턴트입니다. 예, 서펙턴트도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겠죠. 예, 서펙턴트가 없으면은 사이즈 효과를 잘 발휘를 할 건데, 예, 서펙턴트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끼리 예,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은 효과들이 감소를 할 겁니다. 예, 오일 성분들도 이런 그 사이즈 효과를 반감시키고, 그다음에 예, 세척에 관련되는 것들, 아마 이것들이 서펙턴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질 겁니다. 예, 산화제가 충분히 존재를 하면은 예, 거기 있는 결합들을 끊고 하기 때문에 예,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애나이오닉 다이나 다른 애나이오닉 물질들은 경쟁 관계죠. 예, 다른 그 양용성 물질과 반응하는 경쟁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예, 사이징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들이 될 겁니다. 예, 사이징 효과를 잘 유도하도록 하는 물질로는 예, 수분 지력 증강제 아주 좋은 겁니다. 수분 지력 증강제가 존재를 하면은 예, 사이즈제와 예, 섬유와 예, 수분 지력 증강제와 여기에 사이즈제가 가서 달라붙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결합들은 잘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이즈 효과를 강력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음이온들이 예, 경쟁적인 관계였다면, 이 리텐션 에이드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 탈수 촉진제나 이런 것들은 양이온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예, 섬유 표면의 음이온과 양이온 물질과 사이즈제가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조지력 증강제로 첨가하는 것들도 예, 이런 그 사이즈제가 표면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양이온성 스타치는 분자 구조, 예, 분자 길이나 전하 밀도에 따라서 리텐션 에이드나 예, 드레이네이지 에이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양이온성 전분이 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런 사이즈제가 잘 작용을 하도록 예,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리버징 효과. 있는데, 이 사이징 리버징 효과는 예, 만들어진 에스테르 결합이 이게 뭔가 물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겠죠. 예,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예, 사이즈 효과가 반감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 이런 효과들은 일반적으로 예, 산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산이나 염기가 촉매가 돼가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끊어주는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젠 사이즈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용한 물질들이 로즈네, 시간이 지나면서 H+를 만들어가지고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리버전은 퍼지티브 사이징이라고도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와 사이즈제 사이에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져서 사이징 효과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이징 리버전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은 여기에 충전자 물질과 반응하고 있는 것들은 사이즈 리버전 현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칼리니티도 처음에 사이징 효과를 잘 발생을 시키지만은 염기 촉매에 의한 에스테르 결합을 끊어주는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끊어주게 됩니다. pH가 높은 경우, 탄산가스 내에 CaOH2가 잔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같이 OH-에 의한 에스테르 결합을 끊어주는 반응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에이케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이 사이징 리버전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KD하고 PCC 필러하고 해서 그 반응했던 것들이 사이즈 리버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AKD를 사용할 경우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웹프레싱을 할때 이것들이 피킹 현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사이즈 프레스 앞전에서 사이즈 효과가 잘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페이퍼 슬립 파운에 있을 겁니다. 종이가 좀 굉장히 미끄러워서 이런 인쇄용지나 특히 인쇄용지로 사용할 경우 아니면 복사용지로 사용할 경우 복사지 안에서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AKD 사이즈제를 사용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소개드릴 사이즈제는 ASA 방법입니다. 이 ASA 사이즈제는 말레이크 안하이드라이드 구조와 굉장히 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 구조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중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에 반응을 시켜서 이 부분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고 이중결합을 하나 옮겨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알케닐 숙신액 안하이드릿 구조라고 부르고, 이것의 약자가 ASA 수지에 해당됩니다. 이 수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를. 이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는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는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아세트산이었어요. 이 아세트산과 아세트산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아세트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알케닐 숙신액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도 이 부분에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는 펄프 표면에 있는 섬유 표면에 수산기하고 반응을 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물하고 반응을 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가수분해선만 만약 여기에 물이 아니라 OH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섬유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섬유에 해당되겠죠. H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이징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AKD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경쟁 관계입니다. 물과.
물과 섬유 사이에 반응을. 여기가 OH기가 물에서 온 거면은 가수분해 산물이 만들어지고 섬유에 셀룰로스에 있는 OH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사이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징 효과와 가수분해는 경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이즈제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최대한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뢰에 첨가할 때도 물과 접촉하는 시점을 늦게 하는 헤드박스 근처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AKD하고 ASA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KD는 화학 구조가 에스테르 결합을 하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ASA는 안하이드라이드 구조에서 오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AKD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인 데 비해서 액체 상태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AKD는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수분해 산물이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데 비해서 ASA의 가수분해 산물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피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징 효과를 떨어뜨리는 물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형태는 에멀전 형태로 공급이 되고, 이것은 오일 형태로다가 원액 형태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밀에서 에멀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수분해에 의해서 다 가수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오일 형태로 공급을 받고 밀에서 에멀전을 하는데, 헤드박스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서 에멀전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뉴트럴에서 알칼리 범위까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이즈, 하드 사이즈 등급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AKD는 굉장히 하드 사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죠? 음료, 주스나 우유 팩 같은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ASA는 사이즈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징 전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로진 사이징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A와 AKD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서페이스 사이징과 인터널 사이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서페이스 사이징은 표면을 물이 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는 표면에 있는 공극들을 채워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표면에 소수성을 부여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터널 사이징은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물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인터널 사이징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인터널 사이징은 무조건 다 섬유가 물을 싫어하도록 하는 방법, 표면 사이징은 섬유가 물을 싫어하도록 하는 방법과 종이 표면에 존재하는 공극들을 메꾸는 방법. 메꾸는 방법에 사용되는 CMC나 스타치는 상당히 물을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표면을 메꿨을 경우에 물의 침투 속도는 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메꾸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 사이징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과 종이 표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이징 효과가 적을 경우에는 물이 종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을 크게 가지려고 하고, 사이징 처리가 잘 돼가지고 물과 종이와 물이 사이징 처리가 잘된 종이는 접촉 면적을
가장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접촉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즘 처리가 잘된 것들은 접촉각이 90도보다 훨씬 더큰 쪽으로 가게 되고, 사이즘 처리가 안된 것들은 접촉각이 0도 근처로, 90도에서 0도 근처로 갖는 것들이 사이즘 처리가 안된 것들입니다. 약1% 정도만 첨가를 하더라도 적은 양의 사이즈제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흡수가 느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압을 가하더라도 약1% 정도 사이즈 처리를 하면은 물이 종이 표면에 흡수되는 것들이 굉장히 느려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이즈제는 일반적으로 친수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덩치가. 대부분의 범위를 소수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수성은 섬유와 연결되는 부분이요. 섬유와 연결되면은 나머지 굉장히 덩치가 큰 소수성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섬유를 커버해서 종이가 물을 싫어하는 구조로 만들겠죠. 그다음에 이 구조는 수질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비에틱 액시드 구조이고, 뒤에 많은 구조의 지방산들이, 아니, 수질산들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소수성 구조,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다음에 약간의 친수성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프리로젠, 이것은 그냥 천연계에서 수확한 로젠이죠. 토로일로젠이나 그냥 검로젠,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서펙턴트들을 넣어가지고 분산시켜 놓은 것들이 디스퍼스드 로젠이고, 로젠 수업 사이즈는 염기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용해가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는 증량을 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포티파이드 사이즈는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셀룰로스와 잘 결합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상태로 파는 것과 페이스트 상태로 파는 것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특정 pH 범위에서 굉장히 사이징 효과가 잘 발휘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알럼을 공부했던 이런 그 폴리뉴클레오 스페이시스 이런 구조가 종이 알럼의 리텐션이나 이런 그 사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는 겁니다. 합성 사이즈제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AKD, ASA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화학적인 구조가, AKD의 경우에는 요 에스테르 결합과 유사한 부분, 이 부분이 섬유와 결합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ASA의 그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만큼은 결합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섬유와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섬유와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물과 결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유와 결합을 하면 사이징 효과를, 물과 결합을 하면은 가수분해 산물로 사이즈자가 사라져버리는 효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섬유와 결합한 경우, 이 부분이 H로 되어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사라져 나가는 경우들이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R그룹이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14개에서 15개, 15개라고 하면은 이 에스테르 결합 하나에 탄소가 30개에다가 3개가, 33개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사이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 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사이징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사이징 효과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물에 의해서 가스 분해가 돼가지고 사이즈제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즈제는 안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즈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SA의 경우에는 물과 가수분해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산물들이 사이징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이징 제거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비해서 AKD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그런 현상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섬유에 달라붙는 에스테르화 속도와 물에 의한 가수분해 속도, 30도에서는 25배 빠르고 50도에서는 15배, 70도에서는 10배 빠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다른 것들은 지련의 섬유, 지련의 물, 이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AKD 사이즈는 이 가수분해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헤드박스의 pH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알칼리 양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토탈 알칼리니티는 초지 조건에서는 사이징 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하지만, 사이징 효과가 발휘된 다음에 제품에서는 사이징 효과가 떨어지도록 하는 에스테르 결합을 끊는, 가수분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표 면적에 따라서 사이징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비표 면적이 큰 미세분의 섬유보다는 사이징 효과가 훨씬 더잘 발휘돼서 미세분들이 사이징이 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이징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음이온성 경작 물질이거나 아니면 사이즈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서펙턴트 구조를 갖는 것들은 사이징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이징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들은 양이온성 첨가제들이나 아니면 섬유의 수산기를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섬유의 수산기 대신 작용하는 건조지력 증강제나 또는 리텐션 에이드나 드레이니지 에이드처럼 양이온을 제공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섬유에 보류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 사이징 효과를 증가시키는 첨가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즈 리버전 또는 이제 포지티브 사이징은 만들어진 사이즈 결합, 에스테르 결합이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 에스테르가 깨지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이즈 효과가 반감을 하는데, 알럼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는 산촉매 조건에 의한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고, 과도한 양의 염기가 남아있는 경우, 토탈 알칼리니티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수산기에 의해서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사이징 효과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사이즈 리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충전재 표면에 남아있던 사이즈제들이 사이즈 리버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류하고 있는 수산기가 높은 것들이 사이즈 리버전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ASA는 AKD와 비교해서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갖는데, 말레이 아나이드라이드 구조에다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 구조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ASA 구조는 특이한 구조로는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하이드라이드 구조는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고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SA 계열의 사이즈제는 오일 상태로 다 보관을 하고, 물과 닿게 되면은 물에 의해서 가스분해가 돼가지고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닿는, 물과 접촉을 가장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에멀전을 만들어 가지고도 첨가를 할때 가장 나중에 헤드박스 근처에서 첨가를 해야 될 겁니다. AKD와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섬유인 경우에는 사이즈 효과를 발휘하는 거, 거기에 수소인 경우는 물과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즈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물과 반응을 했으면은
가수분해 산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유사한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AKD는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상태로 공급을 하고 밀에서 에멀전을 만드는데 에멀전도 지뢰에 투입하기 직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지뢰에 투입도 헤드박스 근처에 투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AKD는 에멀전 상태로 공급되더라도 반응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온에 보관을 하면 상당히 오래 보관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등급의 사이즈제에 이 AKD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 비해서 ASA는 높은 등급의 사이즈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이즈 전반에 대한 것과 로젠 사이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합성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전반적으로 제지에 사용하는 여러 첨가제들이 상호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